안녕하세요. 그랜드 마스터 큐기의 A게임 TV입니다. 현재 1478레벨을 찍고 있고요. 현재 랭킹으로 보면 115등입니다. 물론 랭킹이 높은 건 있지만은 이게 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예. 115등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위쪽에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업적 완료해야 되겠죠? 업적 모두 완료해서 쫙 아이템 받아야 되고요. 반복 업적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36,000 다이아가 모였네요. 이벤트로도 네, 3,000 다이아, 저녁 수환금 3,000 다이아 모았고요. 배틀 패스 들어가가지고 1일 패스 모두 다 받았고요. 그랜드 마스터 키우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랜드 마스터 키우기 같은 경우는, 이거 결제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광고 있잖아요. 광고 결제는, 버프는, 결제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그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상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광고 보고 이렇게 소환도 가능하고요. 이게 광고 안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광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10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10번인가? 아니구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모인 게 지금 44,000 다이아인데요. 여기 소모품에 가서 매일매일 이걸 다 사주셔야 됩니다. 골드 주머니, 강화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 오늘 다 샀던가? 오늘 다 산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골드, 강화석, 그리고 유물조각, 마력석 이거를 꼬박꼬박 다 매일매일 사주셔야 됩니다. 돈 다이아몬드 있다고 뽑기로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무료 다이아몬드도 전부 다 받으시고 아래쪽에 무료 마력석도, 마력석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마력석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소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신화 1등급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초월해야지만 강화할 수 있어 가지고요. 지금 상점에 가서 이제 무기 쪽에 보시면은 이제 몇 개 남았죠? 55,000 개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52,000 개를 뽑았습니다. 지금 2760 개를 더 뽑으면은 2760 개를 더 뽑으면은 어디갔지? 7레벨. 예, 요거 신화 무기 예, 3등급을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달성시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레벨 8단계를 대비면 신화 무기 1등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이니까 8 도달하는 거죠. 예, 8 도달하게 되면 신화 1등급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살짝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스킬이 부족합니다. 스킬이 여기 보면은 이거 다크 스파크를 배워야 되거든요. 다크 스파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전설 반지 여기가 1등급이 필요한데요. 무려 4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 쪽에 가서 보면은 지금 반지 쪽에 가서 보면 전설 등급이 지금 여기 이 반지거든요. 이 반지를 조금 더 모아야 돼서요. 그래서 지금 스킬이 더 우선인가 싶어서 스킬 쪽으로 반지 쪽을 먼저 소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0회 돌리고 아래쪽에 소환 연출 끄고 자동으로 소환하기를 누르면요 계속 이렇게 빠르게 소환이 가능합니다. 전설 하나, 전설 또 하나 나왔고요. 전설 3등급 이 반지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죠. 5등급 진짜 안 나옵니다. 이게 보석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아니요. 보석 먹는 하마입니다. 와, 정말 아이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아이템들을 다 맞춘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와, 이렇게 안 나오는 걸 제가 뽑아 가지고 이렇게 신화까지도 맞추고 칼도, 야, 진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무기 1등급이 신화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모으고 났더니 이제 훨씬 강해져 가지고요. 네, 업적에 있는 반복 업적도 또 받아야겠죠. 반복 업적 모두 받고요. 참 제가 이걸 참가했었나 모르겠네요. 이쪽에 보면은 도전 쪽에 가면은 월드 보스는 항상 해야 되거든요. 이전 랭킹이 에러 200이 뜨네. 왜 안 되지? 순위 보상을 제가 안 받았었는데. 네, 뭔가 좀 에러가 좀 있나 봅니다. 보상 안 주려고 그러나? 아하, 이게 에러가 뜨네요. 시간은 가는데 이거 줄 건가 말 건가? 이게 다운됐나요? 이게 아마 보상 시스템 쪽이 아마 서버 쪽에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아니, 취소도 안 되네요. 요거는 제가 다시 게임을 시작을 재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시작하고 영상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개발사가 이런 부분을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요,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재시작을 눌렀고요. 이상하다. 내 랭킹이 왜 없지? 이상하네요. 네, 뭐 랭킹이 없으니까요. 그럼 현재 랭킹 쪽으로 가서요. 지금 도전 안 되나? 아, 입장 가능 시간이 아니구나. 아, 지금 시간대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요. 지금 예, 도전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도전 쪽에 들어가서 라인전 요걸 한번 좀 해볼까요? 아, 이 보물 던전도 한번 예, 보물 던전이 제가 보물 상자를 101개였는데요. 요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마 좀 이번에 칼도 바꾸고 해서 좀더 많이 깰라나요? 이게 뭐냐면은 상자를 얼마나 더 많이 까냐 문제예요. 요런 것들은 보통 다른 형식으로도 방치형 게임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 거죠. 현재 빨리 이 상자들을 빨리 열어가지고요. 더만 최대로 연 개수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탕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깰때 많이 깨야겠죠. 초반에는 상자들이 쉽게 열리지만 뒤쪽 가면은 상자들이 엄청 단단합니다. 그래서 상자가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백 몇십 개죠? 제가 지금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제 기록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여기 들어왔을 때, 님 기록은 몇 개고, 현재 몇 개가 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상자를 깨고 있고요. 격파 상자. 이상하다. 또 빨리 깨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절반도 못 깼네요. 이게 아마 제가 세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거 103개? 103개 깼습니다. 아, 지금 스킬 자체가 이거 103개면은 너무 안 좋잖아. 잠시만요. 아마 스킬 세팅이 지금 제가 보스 잡는다고 들어놨는데요. 빨리 잡는 세팅이 아마 이 세팅이던가? 잠시만요. 이게 이제 앞쪽에 있는 세팅들이 다 쿨타임이 짧은 세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쿨타임이 짧은 세팅들을 지금 생각을 해서 요거 했는데 요 세팅을 한번 해볼까? 예, 잠깐만요.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 가서 보물 던전이 스킬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좀 지금 103개거든요. 이걸로 하면 조금 더깰수 있으려나?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강한 그 스킬들은 쿨타임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스나 스테이지 밀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세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랜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세팅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얼리고 때리고, 얼리고 때리고, 얼리고 때리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얼지 않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보스들. 그럴 때는 쳐서 올리고 때리고, 쳐서 올리고 때리고, 쳐서 올리고 때리고. 그래서 공중에 띄워서 이제 내가 보스한테 한 대도 안 맞게 하는 그런 세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세팅들은 뭐냐면은 쿨타임이 짧고 범위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세팅들 있잖아요. 다수계를 공격하는 그런 세팅들을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제가 생각보다 103개는 깰수 있겠네요. 104개. 아, 그렇죠. 105개. 예, 잘 깨고 있습니다. 기존에 103개였는데요. 그래도 기록을 107개까지, 네. 107개가 한 개네요. 예, 107개를 깼습니다. 107개. 예, 107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제 소탕을 이렇게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에 들어가가지고, 도전에서, 요거 라인전 수호자의 달, 이런 거 재밌잖아요. 수호자의 다리를 하긴 스킬을 일반 스킬로 하고 도전해서 수호자의 다리를 한번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자의 다리 이전 랭킹 거어예 이전 랭킹 거 보상받아 이전 랭킹이 42등이었네요. 자, 현재 랭킹에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도전 레벨을 매우 어려움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우 어려움으로 잡고 이제 바람의 던전에 잠입을 시도 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쁜 놈이고 제가 여기 수호자의 다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가서 스킬이 어떻게 아래쪽이 다 똑같은 게 떴지? 말도 안 돼. 이제 적들이 여기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고요. 어우, 이게 스킬들이 너무 센데요. 자, 아유, 이게 이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쟤들이 적입니다. 쟤 적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제가 지금
위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쫓고 나서 쿨타임이 있고요. 자, 저기 가서 오 빨리 공격. 예, 이렇게 떨어뜨리고 얘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더 예, 마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처치하고 나면은 저도 이제 저쪽 편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저쪽에 수호자라고 있어요. 제 수호자가 탄생하려면은 다시 살아나려면은 예, 이제 다시 탄생하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제 수호자가 달려오면은 저는 무적을 눌려가지고요. 예, 무적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무적이라든지 스킬을 잘 써가지고 이것들을 빨리 깨야 됩니다. 이 무적 스킬이 잘 활용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쪽에 수호자가 6초 뒤에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처리를 좀 해주고요. 수호자가 태어나면 또 위험하니까 네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1초 뒤에 무적을 바로 걸어줍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스킬을 써가면서 네 스킬을 이렇게 써가면서 클리어를 해 나가면은 어려움도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스킬 좋은 스킬들이 잘 나와주면은 이것도 랜덤이라서요 이게 쉽게 깰 수가 있는데요 스킬이 잘 안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수호자가 나오는 시간과 지금 무적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 무적을 눌러주기 전에 벌써 클리어를 클리어 오케이 미션 클리어 예. 보석은 1310개 그리고 보라색 보석 8600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를 하면은 또 재미있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장비에서 무기는 이제 일단은 멈추고 반지 쪽에서 전설 요거를 빨리 4개를 모아서 상위 스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레어 키우기란 게임하고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샀던 거 여기 350개나 있네요. 6조원 예 6조원 획득했고요. 예 뭐 주머니도 이렇게 많이 획득을 했는데 이걸 쓰질 않았네요. 요 스탯을 강화를 좀 500을 놓고 강화를 좀 6조원을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체력도 쭉 올리고 네 이렇게 골고루 쭉 올리고요. 성장 쪽에 가서 성장 쪽에서도 저는 경험치를 지금 맥스 찍으려고요. 예 경험치 맥스가 1500레벨인데 현재 1200레벨입니다. 유물도 여기 있으면 강화를 하는데요. 와 드디어 공격력 증폭 오른쪽 맨 아래 공격력 증폭이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확률 조작을 해놔가지고 이거 이제 1레벨입니다. 다른 애들 153레벨 막 찍고 있는데 얘 혼자 1레벨이에요. 아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해놨을까요? 이게 그렇게 좋으면은 좀 수치를 낮추던가요. 이게 수치를 주면서 이렇게 확률 조작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하나는 139인데 하나는 1레벨이잖아요. 이 랜덤으로 랩업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게임 이렇게 잘 즐기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스킬이 아마 여기서는 3번 스킬로 해서 애들 자주 때리는 방식으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출석 내가 안 받았던가? 네. 오늘 안 받은 것 같습니다. A게임TV였고요. 그랜드마스터 키우기 오늘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영상 올릴 수 있겠습니다. 1478이니까 1500레벨까지 쭉쭉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